문경 씨가 문경 세제의 상징인 일관문을 대대적으로 보수합니다. 성벽 일부가 밖으로 나오는 배부름 현상을 잡고 무너지고 있는 계단도 원형대로 보수합니다.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영남 선비들이 한양 과거길에 꼭 지나던 문경 세제의 첫 번째 관문 주훌관입니다. 관문의 오른쪽인 동쪽 성벽 일부가 밖으로 불룩하게 나와 있습니다. 배부름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. 성벽 사이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최근 해체 복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몇 번의 중수를 거쳤지만 근자에는 한 100여 년간 큰 보수가 없었습니다. 오랫동안 성벽에 비가 스며들고 그리고 또 눈이 와서 녹고 해서 방수포로 덮인 누문으로 오르는 계단은 보수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. 계단을 받치던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빈 공간이 생기고 계단 석재가 많이 이탈됐습니다. 문경 씨는 문화재연구소의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일관문을 우선 보수하고 문경 세제 전역에 대한 종합정비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 관문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유적지 중에서 원터라든지 다양한 종합정비 계획을 세워서 옛 모습을 되찾는데 국가사적이면서 한국인이 가보고 싶은 100곳 중 1위에 오른 문경 세제가 제 모습을 되찾기 위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